3개월간 휴원을 이어가던 충북지역 어린이집이 오늘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충북의 긴급 보육 이용률이 75%까지 치솟은 만큼 휴원 조치를 계속 이어가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장기 휴원에 들어갔던 충북지역 어린이집이 오늘부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지난 2월 21일 휴원을 시작한 이후 약 3개월 만입니다. 어린이집 장기 휴원에 따른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늘어나자 보건복지부가 전국 단위 어린이집의 휴원을 해제했습니다. 저는 이제 긴급 보육으로 한 달 전부터 보내고는 있는데 우선 어린이집에서 안전한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계신다고 믿고 이제 아이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충북 어린이집의 긴급 보육 이용률을 보면 2월 말 12%에 그쳤던 이용률은 매달 꾸준히 증가해 5월 말엔 75%에 육박했습니다. 아동 4명 가운데 3명꼴로 등원하다 보니 어린이집도 개원 수준의 방역 관리를 해왔습니다. 아이들이 손을 닿을 수 있는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매일 오전, 오후 나눠서 소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구 같은 거는 원래부터 저희가 소독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충북의 어린이집은 모두 1,083곳, 원생은 4만 1,800여 명에 이릅니다. 발열 체크를 해서 혹여나 고온일 경우 그때 부모님들한테 얼른 긴급 연락을 해서 기가지 주의를 하고 병원으로 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어린이집 휴원이 석 달 만에 해제됐지만 단양군은 학부모 의견을 받아들여 일주일 더 상황을 지켜본 뒤 휴원 해제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